안녕하십니까, 회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회장님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. 네, 제주 역사 문화 해설 연구회 대표 전영미라고 하는데요. 그 제주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지난 7월 3일 날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오늘이 7월 7일입니다. 네. 그래서 그 오전에는 알뜰어 비행장 일제 강경기 만행 장소하고 오늘 이제 무등이와 잃어버린 마을에 왔는데요. 직접 우리 해설을 해주시면서 아이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? 아이들이 이제 지난번 하고는 또 다른 게 이제 학년에마다 또 성숙도가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집중력도 상당히 좋고 자기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접 겪은 그런 이야기라고 이제 제가 이제 해설하면서 이제 듣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이제 가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괜찮았어요. 오늘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. 아이들이 보니까. 매번 이제 해설을 통해서 역사의 현장을 탐방하면서 해주시고 계시잖아요. 네. 그런데 계속 와도 뭐 그 느낌은 어떻습니까? 강사님 입장에서 느낌, 역사의 현장 느낌. 그러니까 저도 직접적으로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인 것을 전달하다 보니까 많은 책들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점점 더 아이들한테 또는 쉽게 얘기해 보려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 보려고 이제 노력을 점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 오늘 오전에는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. 네. 그런데 다행히 차에서 내리니까 네. 비가 그치고 네. 또 이제 그 전 코스를 다 네. 돌면서 이제 네. 투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. 네. 굉장히 다행스러운이고요. 네. 우리 이제 사단법인 서귀포 룬빈이 청소년 선도봉사자회에서 네. 계속적으로 이제 제주 역사 바로 알기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거거든요. 네, 네. 그때마다 계속 그 전문 지식을 갖고 네. 해설을 해줄 생각은 있으시죠? 당연하죠.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회장님께서 전화 오셨을 때도 아 이거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니까 저는 뭐 무조건 참여를 하겠다 했던 것처럼. 아이들이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 이끌어갈 아이들이잖아요. 그냥 가는 것보다 이렇게 아픈 역사를 겪고 다시는 겪지 않고 우리가 이제 더 이제 좋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프로그램은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앞으로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그 옛날 우리 그 사삼이 아픈 역사하고 오늘 이 현장이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우리 그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네. 아픈 역사를 전달을 하면서 청소년한테 바라고 싶은 그 말씀이 있다면요. 아픈 역사를 그냥 단순히 아픈 역사다라고 기억하지 않고 그 아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좀 깨닫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. 예. 오늘 보니까 투어가 너무 좋았습니다. 청소년들도 보니까 집중력도 있고 선생님들도 보니까 메모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그 제주 역사 바로 알리고 또 아이들한테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공부할 수 있게끔 우리 전영미 회장님께서 많은 이제 헌신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유, 제가 그 제주 역사 문화 해설 연구회를 설립한 목표 자체가 그거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 뜻에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예,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예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